이 시간은 재즈인 재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연휴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에서 푹 쉬었어요. 푹 쉬었어요? 네. 예. 부모님도 이제 육지에 계셔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또 특별한 상황이어서 네. 움직이기도 좀 그래서 네. 예. 집에서 그냥 머물면서 저도 뭐 먹고 자고 예. 뭐 TV 보고 편하게 푹 잘 쉬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그러셨을 거예요. 이런 지난번에는 추석을 지냈고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설을 코로나 상황에서 보냈는데 네. 설에는 또 세배를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을 맞아요. 만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정말 그런 어떤 움직임도 없고 이게 설이 맞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많이 아쉬운 광경은 네. 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아, 글쎄요, 뭐.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뭔가 이 상황이 섭섭하다, 뭐, 아쉽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네. 지금 현실인 것 같아서. 네. 예, 뭐. 어쨌든 빨리 극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조심조심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고 오셨어요? 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예.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얘기인데 오늘부터 해서 17일까지 제주공항 찬반 제2공항 건설. 예, 그렇죠. 제2공항. 네, 네.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오늘 선곡들을 그거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죠? 뭐 정치적인 저는 사실 네. 많이 잘 몰라서요. 네, 관심은 네. 있지만 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양쪽의 얘기들을 제가 조금 찾아보았는데 네. 어쨌든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 제2공항 건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 그 경제적 효과 네, 네. 그렇죠.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 산업이 조금 더 이제 저 발전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경제적 효과를 얘기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연환경 파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 어느 것이 더 중하다 뭐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네. 신중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즈곡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예. 저도 조금 고민이 됐지만 네. 우선 첫 번째 곡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우선 제목이 Ask Yourself Why. Ask 스스로에게 yourself 물어보세요. 예. 그런, 예. 아무래도 이제 전화를 받게 된다면은 예. 그런 찬반에 관련된 이제 의견을 내야 되니까. 그 전에 한 번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도 예. 뭐 계속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뭔가 예. 무엇이 더 나은 것일까? 뭐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고 더 좋은 결정일까? 그런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딱 왔어요. 받으셨어요? 여론조사가 딱 봤더니 왜 요즘에는 그게 다 뜨잖아요. 뭔지. 예, 맞아요. 예. 보험 권유에서. 이렇게 아니구나 했는데 예. 예, 그렇게 한 번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곡 Ask Yourself Why. 스스로 네.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이런 제목의 곡인데요. 네. 이 곡은 네덜란드 출신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로라 예. 피지. 예.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분의 곡을 소개를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굉장히 팬이 많으셔가지고 뭐 국내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네. 아니면 큰 공연장에서 이런 초청 공연으로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2, 3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오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국내 인지도가 좀 있는 보컬리스트 분이시고요. 예. 예. 예, 뭐 이 곡을 당연히 선곡한 이유는 이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이제 결정해야 돼. 스스로에게 한번 네, 물어보는 시간을 예.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예, 골라봤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
when you're just out walking and you pass little signs that say keep off the grass. Did you ever stop and ask yourself why? Pretty playgrounds children used to know, little squares will love.로라 피지의 Ask Yourself Why 를 예.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뭐 아, 한번 또 진지하게 고민을 아직 전화를 안 받으신 분 있다면 고민해보시고 네. 두 번째 곡 갈까요? 네 두 번째 곡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네.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연관지어져서 이제 예.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유도성 아나운서님도 혹시 그 돌고래 때 본 적 있으세요? 바닷가에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뭐 일단은 TV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정말 바다에서 본 건지 네. 아니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건지 아. 그런 게 좀 헷갈려서 본 것 같아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봤습니다. 오. 예, 그 2015년에 이사 왔을 때 네. 처음에 이렇게 초반에 제주도 전 지역에 이제 자주 여행을 조금씩 다녔는데 네. 그때 서귀포의 보목 보목포구 쪽에서 섭섬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쪽에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네. 저 멀리서 이렇게 펄럭펄럭 아~ 물방울 오르듯이 아~ 그래서 뭔가 봤더니 돌고래 때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잊혀지지 않고 예.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TV 통해서 보셨겠지만 예. 직접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영험한 기분? 예. 그리고 김영 쪽에서도 많이 또 예, 보시잖아요. 김영 쪽에서도 예, 얘기하시고 예. 저는 또 한 번 더 본 것 같은데 이게 예. 불확실해요. 예. 2호 이호태우 그쪽 해수욕장 쪽에 있다가 예. 저 먼 바다 예.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겹쳐진 뭐 데자뷰 같은 건 지금 모르겠는데. 네. 아니 뭐 멸치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멸치 먹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럼 돌고래와 관련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광경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그 돌고래를 묘사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플레이를 딱 해봤더니 네. 너무 좋았어요. 마치 그 애니메이션의 첫 장면에 나오는 네.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 네. 예, 그런 느낌도 느껴지고 네. 멜로디의 그 움직임들도 굉장히 상쾌하고 영롱한 예, 그런 느낌의 곡이었는데 예, 이 곡은 빌 에반스 기억하시죠? 예. 재즈 예, 피아니스트 예. 네. 예, 진짜 세 손가락이 앉는 재즈 피아노의 교과서 같은 예. 예, 그런 분이신데 예. 이분이 연주 인생에서 약간 후반에 내신 앨범인데 네. 70년 1970년에 내신 앨범인데 거기 돌핀이란 곡이 있더라고요. 예. 이 말씀 드리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왼손으로는 건반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피아노를 치고 네, 이렇게 네, 했던 네. 그런 연주자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때 사실 그분은 이제 빌 에반스는 아니고 밥 예. 제임스라는 예. 피아니스트였는데 예.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걸 더 먼저 시도하신 거죠. 1970년에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하시고 물론 예. 뒤에 이제 리듬 섹션 즉 뭐 드럼이라든가 베이스 악기들이 있고 또 오케스트라가 또 함께해서 네. 굉장히 풍성한 느낌의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돌핀. 네. 이 뒤에 애프터라고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아, 어우 훌륭하신데요. 예. 이 앨범에 이 예. 앨범은 이제 1970년에 나온 From Left to Right라는 예. 제목의 앨범이었는데 네. 이 돌핀이 비포랑 애프터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포는 그 빌 에반스가 연주한 그 왼손의 전자 건반과 오른손의 예. 어쿠스틱 피아노 네. 그 버전만 실려 있고 이 애프터는 그 연주 위에 이제 다른 연주자들이 뭐 베이스, 드럼, 오케스트라 이런 악기들이 얹혀진 약간 풍성한 사운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애프터가 전 더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제주의 개발이냐, 네. 환경을 지킬 것이냐, 네. 이런 기로에서 있는 여론조사를 앞두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진행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볼 예. 그러면서 관련된 음악을 들고 오셨는데 돌핀 예. 듣고 예.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처음부터 이게 흔드는 거 뭐예요? 그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쉐이커, 그죠? 그것도 참 느낌이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게 기억에 남아서 네네. 돌고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곡에서 예. 저도 이제 가끔씩 곡을 쓰지만 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작곡법이 이분이 예. 이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서 조금씩 네.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곡을 진행시키는 그런 방법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 곡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 곡 들어야 되는데 네. 어떤 곡입니까? 네 그 돌핀이랑 또 이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아우 재즈의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 곡이 있습니다. On Green Dolphin Street. On Green Dolphin Street. 예. 무슨 뜻이에요? 뭐 글쎄요. 뭐 녹색의 돌고래가 뛰노는 길가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죠. 네, 네. 정말 돌고래가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곡은 재즈 뮤지션들이 아주 많이 연주하시는 곡들이고 예, 저도 지금 당장 베이스 갖다 주시면은 네. 여기서 제가 쳐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유명한 곡이고요. 예. 이 곡은 조지 벤슨이라는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가 있는데 예. 이분은 사실 소규모 연주만 되게 자주 하시던 분이세요. 예, 예. 뭐 퀄텟이라든지 뭐 많아야 퀸텟. 예. 퀄텟은 4인조, 퀸텟은 예. 5인조. 예. 예. 그 정도 구성으로 연주를 많이 보여주신 분인데 이분이 빅밴드 구성을 해가지고 앨범을 만드셨더라고요. 예. 연도가 1990년이니까 그렇게 옛날에 만드신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빅밴드라고. 빅밴드다 보니까 그 빅밴드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 역동적인 그 순간에 빡빡 나오는 그런 관악기들의 짜잔 짠 짜잔 기억나시죠? 짜잔 그런, 짠 예. 짜잔 그렇죠. 예. 예. 그 표현이 제일 기억나요. 네. 짜잔 짠 짜잔 들어보시면 아 짜잔이 맞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편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네. 오늘 박수현 씨와 이렇게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회 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r, one lovely day. Love came planning to stay. Green Dolphin Street supplies the setting for nights beyond forgetting. And through these moments apart, memories live in my heart. I recall the love I found on. I could kiss the ground on Green Dolphin Street. Oh yeah.
Do you need?